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를 선택하여 뉴 대화 상자에서 이름에 적당한 이름을 입력하고 위드는 166mm, 하이트는 246mm, 레솔루션을 100, 컬러 모드를 CMYK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 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에서 그리드를 거져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의 잠금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드만 선택하여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눌러 픽셀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픽셀스로 붙여놓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작시키고 레이어스 패널을 열어서 레이어 1과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Ctrl을 누른 채 함께 선택하고 상단의 옵션 바에서 각각 중앙으로 정렬하여 그리드가 정확히 도큐먼트 중앙에 배치됐는지 확인합니다. 레이어 1을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합니다. 그리드 레이어에 락 올 아이콘을 켜서 잠그도록 합니다. 그리드 배치가 끝나면 Ctrl S를 눌러 포토샵 작업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그라디언트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뉴, 레이어를 선택하여 뉴 레이어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배경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레이어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라디언트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툴스 패널에서 정경색을 C35, M30, Y45, K0 배경색을 C20, M15, Y40, K0으로 설정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의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작업창의 상단을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아래쪽 중간까지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그라데이션 배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이용한 배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사용할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오픈 대화 상자에서 3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열리면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들어와 Ctrl V를 눌러 이미지를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프리 트랜스폼을 적용합니다. Shift를 누른 채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적당한 크기 위치로 배치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산 배경으로 변경합니다. 이미지에 흐려지는 블러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블러, 가우션 블러를 선택하여 가우션 블러 대화 상자에서 라디어스를 18픽셀 정도로 설정하여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마스크를 적용하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한 후에 정경색을 C0, M0, Y0, K100 배경색을 C0, M0, Y0, K0으로 설정합니다.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선택하고 3 배경의 위쪽 부분부터 아래쪽까지 그대로 드래그하여 다음같이 위쪽에 하늘을 지웁니다. 다음 배경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오픈, 황금 들력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 적당한 크기 위치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황금 들력으로 변경합니다. 이미지에 구형화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디서트, 스피어라이즈를 선택하고 어마운트를 100%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구형화 효과가 생각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컨트롤 Z를 눌러 무브 툴로 위치를 살짝 이동한 후 다시 필터 스피어라이즈 효과를 적용해 봅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적당한 효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구형화 효과를 적용 후 이미지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배치하고 필터, 블러, 가우션 블러를 선택하여 라디우스를 4 정도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블러 효과를 적용합니다. 이미지를 블러와 다음과 같이 배경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삼색 태극 문양을 배치하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삼색 태극 문양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Shift를 누른 채 위치와 크기를 조정해서 배치합니다. 엔터를 눌러 장착시키고 삼색 태극 문양을 이제는 색상별로 하나씩 분리하기 위해서 매직 완두 툴을 선택하고 삼색 태극 문양의 빨간색 부분만 다음과 같이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레이어, 뉴, 레이어, 비약, 컷을 선택하여 태극 문양에서 빨간색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새 레이어로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레이어 1을 다시 선택하고 매직 완두 툴로 파란색 영역만 선택한 후 다시 레이어, 뉴, 레이어, 비약, 카피를 선택하여 각각 3개로 분리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각각 빨간색 문양은 태극 1, 나머지 태극 02, 03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색 태극 문양의 꽃무늬 패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고 뉴 대화 상자에서 위드 200px, 하이트 200px, 레솔루션 100, 컬러 모드 CMA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같이 새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패턴만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엔터를 눌러 정착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의 눈 아이콘을 끄고 Edit Define Pattern 메뉴를 선택하여 이름을 패턴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패턴을 등록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태극 01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 패턴 오버레이를 선택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패턴을 아까 등록한 패턴을 선택하고 블렌드 모드는 라이트 컬러, 오페시티는 12, 스케일 50% 정도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패턴을 적용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다시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이번에는 아웃 글로우를 선택합니다. 아웃 글로우 옵션 상자에서 블렌드 모드는 스크린, 오페시티는 35, 색상을 C0, M0, Y0,
K형 스프레드를 10%, 사이즈를 55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아웃 글로우를 적용합니다. 적용된 패턴과 빛 효과를 다른 레이어도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태그 01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카피 레이어 스타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태그 2와 3을 함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똑같이 패턴과 아웃글로우가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태그 문양에 이미지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당근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당근 이미지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에이션을 클릭하여 세츄에이션을 마이너스 20, 라이트니스를 마이너스 40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색감을 수정합니다. 블러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블러, 가우션 블러를 선택하여 라디우스를 약 20픽셀 정도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컨트롤 V를 눌러 이미지를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 쉬프트를 누른 채 크기를 조정합니다. 이때 이미지의 크기를 빨간색 태그 문양에만 어울리도록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작시키고 레이어 이름을 문양 합성 01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위치를 태그 01 레이어 위로 이동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빨간색 부분에만 당근 문양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오페시티를 60%로 입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색에 각각의 이미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이번에는 블루베리를 불러오고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휴 세츄에이션 세츄에이션을 15, 라이트니스를 마이너스 20, 필터, 블러, 가우션 블러, 20픽셀, OK 버튼을 클릭하여 블러를 적용한 후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컨트롤 T로 크기를 조정하여 파란색 태그 문양만 볼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 위치를 태그 02 레이어 바로 위로 이동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문양 합성 02로 변경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오페시티를 60으로 적용하여 파란색에도 이미지를 적용합니다. 다시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이번에는 상추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휴 세츄에이션 이번에는 라이트니스만 마이너스 20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터 가우션 블러를 똑같은 옵션으로 적용하고 컨트롤 A를 눌러 선택 컨트롤 C 복사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 크기를 노란색 부분에만 맞게 배치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오페시티를 60 위치를 태그 03 위로 이동한 후 이름을 문양 합성 03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로 노란색 부분에만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각각의 태그 문양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합성하였습니다. 중간중간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전체의 한지 질감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한지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에디트, 디파인 패턴 메뉴를 선택하여 OK 버튼을 클릭하여 패턴을 포토샵에 등록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한지 패턴으로 입력합니다.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바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에디트 P를 선택하여 뉴스를 패턴으로 선택하고 커스텀 패턴을 방금 등록한 한지 패턴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눌러 패턴을 적용합니다. 한지 패턴 레이어의 블렌드 모드를 리니어 번, 오페시티를 30% 정도로 입력하여 전체적으로 한지 패턴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행사 안내 글자가 들어갈 사각형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망점 박스로 입력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디자인 온고를 참고로 아래쪽 부분을 다음같이 드래그하여 영역을 선택합니다. 전경색을 C30, M30, Y30, K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Alt, Delete를 눌러 전경색으로 채우고 선택 영역에 필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색상 모드를 변경해 보도록 합니다. 이미지 모두 RGB 컬러를 선택하여 Tone Flatten을 선택합니다. 이때 다른 메뉴를 선택하면 모든 레이어가 합쳐지게 되므로 주의합니다. 필터, 필터 갤러리, 스케치의 하프톤 패턴을 선택하여 사이즈를 1, 컨트라스트를 50, 패턴 타입은 도트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망점 효과를 확인한 후 이미지 모드 CMYK 캐를 다시 선택하여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때 역시 톤 플래턴을 선택하여 레이어를 하나 복사합니다. 카피된 레이어를 허수아비 아래쪽으로 이동한 후 이름을 허수아비 그림자로 변경합니다. 허수아비 그림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T를 눌러 프리트랜스폼을 적용하고 똑같이 Ctrl 누른 채 그림자 모양으로 수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납작하게 만든 후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허수아비 그림자 레이어에 락 트랜스페어런스 픽셀스를 선택하여 잠그고 전경색을 C0, M0, Y0, K100 검은색으로 설정합니다. Alt Delete를 눌러 검은색으로 색을 채운 후 오페시티를 30 정도로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깃발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깃발만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놓고 크기를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붙여놨습니다. 다시 컨트롤 T를 눌러 컨트롤 누른 채 각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배치합니다. 다시 컨트롤 T를 눌러 프리 트랜스폼을 적용하고 옵션 바에서 스위치 비트윈 프리 트랜스폼 앤 랩 모드를 클릭하여 자유로운 변형 모드로 돌아온 후 조정하여 디자인 원고대로 변형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깃발로 변경하고 컨트롤 J를 눌러 하나 복사한 후 아래쪽으로 옮기고 이름을 깃발 그림자로 변경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락을 걸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운 후 Ctrl T를 눌러 다시 크기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한 후 Opacity를 30% 정도로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역시 그림자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농부 이미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농부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농부 이미지가 열리면 펜툴을 선택하고 농부의 외곽선을 따라 선을 따서 그리도록 합니다. 이때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 확대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화면을 이동하고 선택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그리기가 끝나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저장하고 안쪽에 파진 부분은 간단하게 폴리곤 라소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눌러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빼줍니다. 컨트롤 J를 눌러 선택한 영역을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한 후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꺼서 인물만 보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부분들은 폴리곤 라소 툴로 Alt를 누른 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Ctrl D를 눌러 전체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전경색을 C60, M80, Y80, K40 배경색을 C0, M0, Y0, K0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필터 갤러리, 스케치에서 스탬프를 선택하고 라이트 다크 밸런스를 15, 스무스니스를 9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필터 효과를 적용합니다.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배치해 봅니다. 레이어 이름을 농업인으로 변경합니다. 농업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스트로크를 클릭한 후 사이즈를 5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C0, M0, Y0, K0 이어서 아웃글로우를 선택하고 스크린 오페시티는 75, 색상을 흰색, 스프레드는 12%, 사이즈를 3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농업인 이미지의 아래 부분이 살짝 길기 때문에 마스크를 적용하고 그라디언트 툴로 살짝 지워줍니다. 다음으로 타이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화면을 클릭하고 농을 입력합니다. 색상을 C60, M80, Y80, K40으로 입력한 후 롱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스트로크를 선택하고 사이즈는 6, 아웃사이드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위치를 조정하고 크기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글자를 적용해 보도록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제목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글자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브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Long Layer를 복사하고 업으로 변경합니다. 크기를 적당히 줄이고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합니다. 계속 이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목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시 타입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클릭하여 이번에는 11월 11일은 농어민의 날입니다를 입력합니다. 글자의 색을 C60, M80, Y80, K40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를 적용하고 사이즈는 이 정도,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벼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습니다. 크기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스트로크를 적용한 후 사이즈는 3, 역시 컬러를 흰색으로 적용합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를 5 정도로 다시 수정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농촌진흥청 로고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를 움직여 다음과 같은 곳에 배치해 봅니다. 아까 벼는 레이어 이름을 벼, 방금 로고는 농촌진흥청 로고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스트로크 3픽셀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로고 아래 부분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타입 툴을 선택하고 농촌진흥청을 입력합니다. 색상을 C0, M0, Y0, K80 스트로크를 적용하여 3픽셀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크기를 조정하여 적당한 곳에 배치하고
윈도우 캐릭터 패널을 열어서 폰트를 적당한 폰트로 설정합니다. 레스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가장 위쪽으로 옮기고 켜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온고와 확인합니다. 그리드 레이어를 끄고 그리드 바로 아래 위치한 레이어를 선택한 후 Ctrl Alt Shift E를 눌러 모든 레이어가 합쳐진 하나의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로 돈 플래터를 선택하여 변경한 후 파일 Save As 포맷은 JPG를 선택하고 자신의 비번호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JPG로 저장합니다. 이때 JPG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퀄리티를 최대 12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모든 포토샵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